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비만은 유방암 발생을 올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만이다, 살이 쪘다, 그러면 고지혈증이 있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면서 이게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면은 유방암 발생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닐까, 당연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지혈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고지혈증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유방암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 혹시 비만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비만의 영향을 배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고지혈증과 유방암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영국의 어떤 연구에서는, 심지어 대규모 연구였어요. 그 연구에서는 고도 비만인 여성이 오히려 정상 체중의 여성분들보다 유방암 발생이 40%가 적었어요. 즉 고지혈증이 심한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비율이 오히려 40%가 낮았었던 거죠. 정상적인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의사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고지혈증에서 오히려 유방암 발생이 낮았던 이유는 영국에서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고지혈증 약이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의 효과 때문에 유방암 발생이 적은 것처럼 보였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고지혈증은 유방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이 고지혈증은 비만이랑 연계돼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만의 영향을 따로 빼야 되고, 자 그러면 비만의 영향을 빼고 별로 비만이 없는 분들, 아니면 비만이 있는 분들 중에서 고지혈증이 있고 없고 이런 분들만 뽑기가 또 어렵고, 그러면 약의 효과를 또 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한테 약을 먹이면 안 돼요. 근데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약을 안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의 순수한 유방암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딱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디자인이 잘 된 연구들, 그리고 메타 분석 같은 많은 연구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고지혈증은 분명히 유방암의 위험성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혈증은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으로 많이 바뀌고 그게 암세포의 발생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유방암 환자에서의 고지혈증은 어떨까요? 역시나 유방암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재발이나 사망률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한 45%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정상보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방암 수술 후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꽤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게 해서 고지혈증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 약이죠. 많이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드시고 계신 약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혈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유방암 환자인 상태에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도 이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고지혈증이 없으신 분들도 그 약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고지혈증이 없으신 분들이 약을 드시는 거는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근육통, 뭐 소화불량, 부종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 간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안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고지혈증에 의해서 올라간 그 유방암 발생 위험 또는 유방암 재발 위험성을 이 약이 상쇄시켜주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너도 나도 약국 가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